자, 그러면은 자, 1, 2, 3, 2 1, 2, 3, 2 1, 2, 3, 2 요거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. 1, 2, 3, 2 1, 2, 3, 2 들어와서 이게 제가 만든 거를 여러분이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1, 2, 3, 2 뒤에 에딧 빼야 돼요. 1, 2, 3, 2 들어와서 컨트롤 U를 눌러보세요. 컨트롤 U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으로 쭉쭉 내립니다. 자, 그러면은 233번째 보면은 뭐 X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.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세 캔 눌러서 컨트롤 A,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좀 수정해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해도 돼요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.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컨트롤 U. 됐습니다.